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올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홀마, 코스맥스 등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3% 급감했지만 올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턴어라운드를 보일 전망입니다. 절대적인 영업이익 규모는 2020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2023년 올해 화장품 업황이 회복 국면에 돌입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올해 한국 화장품 채널별 전년 대비 성장률은 직수출이 20%로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내수가 10%, 면세가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직수출은 한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직수출 성장률 추이는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단연 중국과 홍콩은 합산 비중이 45% 이상에 달하는 주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절대적인 비중 자체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한할령 이후 중국 내 자국 소비 현상이 뚜렷해졌고요. 글로벌 ODM, OEM 기업의 중국 지친 줄로 중국산 화장품의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도시별 인당 GDP 증가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명품 화장품 소비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화장품 수입 금액 중 일본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볼 때 비슷한 가격대의 일본 제품으로 수요가 대체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4개국의 합산 수출 비중은 2015년에는 불과 18%였지만 2022년에는 27%까지 상승했습니다. 중국 대비 4개국 합산 수출액 비중도 2015년 28%에 불과했지만 2022년 절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올해 직수출은 면세 판매액의 약 7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곧 중국의 부재에도 글로벌 확장 스토리가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면세점은 여전히 주요한 매출처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원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단 지난 3년간 한국 브랜드 타격이 글로벌 브랜드 대비 특히 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면세 채널 회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ODM, OEM 기업들은 글로벌 인디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 위험이 분산되는 데다가 신규 진입자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내수시장 파이 성장률 대비 신규 참여자 성장률이 더욱 높고요.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SNS 발달과 빠른 트렌드 변화, 소비 주축의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OBM 제조업자 브랜드 개발 생산 시대가 개화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판매 업체는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중인데요. 이에 상응하는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OBM 모델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업황 회복의 수혜를 향후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화장품 업종의 단기 밸류에이션 배수의 추가 상승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향후 2개 분기 동안 시장은 밸류에이션 상승분에 대한 검증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에는 인바운드와 중국 소비 회복 지연, 면세 수수료율 재정비로 브랜드 기업의 실적 가시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면세 채널 회복이 기대되는데요. 이에 아모레퍼시픽과 한국홀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2023년 올해 중국의 회복과 글로벌 성장을 동시에 누릴 전망입니다. 1분기에는 면세 채널 수수료율 재정비로 눈높이를 낮춰야겠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중국 인바운드 회복과 중장기 미국과 유럽 내 브랜드 확장 스토리가 유효할 전망입니다.
2023년 올해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 증가한 3,56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콜마는 한국 대표 브랜드와 고성장 채널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요. 북미 중국 법인의 영업 정상화와 화장품 밸류 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감안할 때 전사 펀더멘털 강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3년 올해 화장품 부분의 이익 비중이 재차 높아지고 자회사 실적 향상까지 예상되는데요. 올해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 증가한 1413억 원이 전망됩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화장품 산업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